레이아웃이 요런 레이아웃이 4천 초반이면 진짜 괜찮은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 오셔가지고 언젠가부터 저는 전혀 그럴 뜻이 없었는데 이거는 되게 저렴하네. 얘는 지금 3,900만원입니다. 뭐 언니 래퍼처럼 예 그리고 뭐 이산철 요요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빼놨네요. 여기 보시면 보리 텐트, 어닝 텐트 다 있고요. 아니, 좋아, 이런 거 좋아. 여러분 이런 거 좀 같이 주세요. 맞게 싶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게 좀 잘못됐다 생각. 그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헤이즐리가 제일 높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아, 뭐 있는데 이건 너무 소소하다. 아, 넘어가겠습니다. 와, 진짜 캠핑카 많다. 뭐 종류가 없는 걸 빼고 다 있네, 진짜. 가을맞이 지오모터스에서 차량 준비를 이렇게 좀 빵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50여 대 정도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다양한 클래스들, 박물관 아니겠습니까? 지오모터스 실내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깔끔하게 클리닝된 차량들 오늘 보여드릴 텐데 요 중에서 가성비 있고 똘똘한 놈들 쏙쏙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함께 가보시죠. 휴가들은 무탈하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는 휴가 못 가고 안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 고객님들 위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세팅하느라고 좀 바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좀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짠 하고 한번 터트려 드리겠습니다. 센세이션한 지금까지는 없었던 네, 그런 고객님들을 위한 어떤 편의 서비스를 하나 탁 하고 내놓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들었잖아요. 네네네. 캠핑카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혹할 만한 그렇죠. 뭐 그런 아이템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 가격도 괜찮다. 네. 지금 보시면 4,400이니까 초반이죠. 초반. 예. 인산철 540, 태양광 300, 그리고 스마트 TV, 스위블 테이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요 보시면 시트도 리무진 시트 다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4,400이면 스위블 타입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스위블이면 이거 가격이 좀 더 있는데, 네. 이 레이아웃은? 스위블에다가 또 리무진 시트까지. 리무진 시트, 요렇게. 네. 거기에 양쪽에 이렇게 유럽형 레이아웃으로 네. 되어 있고요. 고정식 침대 있고 화장실도 있고요. 네. 이게 150병인가요? 150병기죠. 아, 네. 벤이라 사이즈가 안 나오는구나. 네네네. 150병기 주시잖아요. 네, 드립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변기는 지원해 드립니다. 캠핑파이님이 오셔가지고 언젠가부터 전혀 그럴 뜻이 없었는데 이 무슨 150병기가 이거 저희들 150병기 공장 아닙니다. 다 사옵니다. 잠깐만요. 저는 또 이런 것도 이것도 중고의 묘미 이건 뭐예요? 이거? 아, 27인치 스마트 TV LG. 오, TV 포토블루요? 예? 포토블로 이렇게 세워서? 아니요. 요거는 이제 케이스고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브라켓을 장착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장착을 짜 후면에다가 예. 해주신다고요? 네네. 또 다운 TNT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요런 편의상이라든지 이 평상. 예, 평상. 뭐 마스터하면 뭐 기본으로 있어주면 좋아하시는 예, 이거 스타일이죠. 있어야 돼, 벤에서. 네. 수납도 꽤 큰 것 같고요. 네. 이분이 재밌는 게 네. 부부께서 골프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골프백을 넣으면 딱 맞게 두 개. 오, 또 넣으셨다 이분. 예. 그래서 캠핑카로 골프 가면 진짜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뭔가 피크닉 너무 좋죠. 겸 골프까지 할 수 네. 있는 네. 레이아웃이 이런 레이아웃이 4천 초반이면 진짜 괜찮은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21년식에 한 2만 7천 그래도 많지 않네. 네. 그리고 무시도 히터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에바스 패크 D5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네. 히터도 나오지만 따뜻한 물도 집처럼 너무 잘 나옵니다. 첫 스타트 좋은데요? 이거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인 캠핑카 5,400만 원. 네. 오, 괜찮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은하모빌인데 신차입니다. 신차? 예, 신차. 새 거? 예. 아리아. 아, 주메이라. 예, 주메이라. 제 개인적으로 마스터에서 굉장히 네. 좋아하는 루프렉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도 200W 있고 알루미늄 휠 자전거 캐리어 슬라이딩 테이블 전동 사이드 스텝 측면 확장 뭐 언니 래퍼처럼 예 그리고 뭐 인산철 요요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보여드릴게요. 예. 사이드 저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뭐 짐을 실컷할 때는 위에 루프렉에 그쵸 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쵸. 탄약통 같은 거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거? 박스가 있죠. 그쵸. 그거 올리면 되고 네. 측면도 확장돼 있네. 네. 그러면 가로 추진 가능. 가능. 여기도 리무진 시트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
고기의 아 색감. 네. 학장식이라서 위에 세 분 정도 주무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고정식 변기 있고 싱크도 다 있고 냉장고. 네. 아리아 모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대청마루가 있죠. 대청마루 와. 네.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쓰임새 좋게 만들었잖아요. 상도 네, 있잖아요. 네, 가운데 상도 있죠. 그렇죠. 네. 조명이라 이것도 괜찮고 네. 또 서밋 진짜 서밋. 괜찮은 업체들 것만 다 있습니다. 네. 서밋도 B타입 잘 만들죠. 유럽 진출. 네. 국내 업체 최초로 뒷셀드루프? 네네. 전시회 나간 그렇죠. 차 아닙니까? 예. 서밋? 예. 그렇죠. 그리고 차량도 있고요. 네. 저렴한 건 4천 초반대부터 네. 5천대가 가장 많고 네네. 6천대는 조금 더 이제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연식 얼마 안 된 거. 이런 차량 같은 조금 더 비싸지만 태양광 뭐 780이고 어닝 텐트, 리무진 시트, 뭐 4채널 블랙박스. 아, 태양광 네. 진짜 많이 들어가 있네. 이렇게 다 돼 있죠. 네, 여기도 D5에 네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우리 텐트 네. 중고의 묘미 네. 이것도 간단히 보여드릴까 그러면? 역시나 리무진 시트 이건 다 하시네. 근데 아까 공교롭게 우리 4,400짜리하고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그러네. 옵션이 더 좋다 네. 이거네요. 네. 그렇고요. 이렇게 색상도 조금 변경을 하셨어요. 네. D&G 얼마였죠? 5,500만 원입니다. 5,500!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마스터 네. 가장 순환이 빠른 모델들 마스터 네. 네. 그 지원에서 네. 차량을 위탁 판매도 하시지만은 매입도 해주시잖아요. 매입도 하죠. 일반 차도 매입 가능하세요? 일반 차량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렌토를 타고 있어. 네네. 캠핑카 가고 싶어. 아 가능합니다. 그게 제가 직접 매입은 하지 않지만 여기 건물 자체가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이기 때문에 맞네. 제가 휙 하면 요 대표들 줄 씁니다. 그러면 최대한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헤이딜러가 제일 높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헤이딜러는 아, 전국에 있는 딜러들이 이렇게 입찰하는 네. 방식이기 때문에 네. 경쟁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좀 참조하세요. 네. 솔직하신 거야. 네네. 네네네.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죠. 트럭으로 만든 C타입. 네. 예. 스타일 캠핑카들 전기차도 있고요. 저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뭐 이런 차량 같은 경우도 뭐 인산철 1,500이에요. 다운 거. 네, 인산철 1,500에 뭐 D5, 4채널 블랙박스, 허브 스페이스, 자전거 캐리어 아웃 뭐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또 22년식에다가 네. 2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행 거리가 많. 네. 네. 야, 이거는 6,000대면은 초반이면은 네. 적어도 2년 만에 한 2,000 넘게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차량은 이제 구매하실 때는 뭐 배터리 정도 하고 하셨으면 8,000 훌쩍 넘어갔죠. 그렇죠. 네. 2,000 넘게 감가가 된 차량들. 네. 오케이.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조금 다운되다 보니까 신차 업체들이 많이 좀 뭐랄까 원가 절감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가로 지금 내놓으셨지만 불과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뭐 이 정도 스펙이면 8,000이 훌쩍 넘어가는 그 정도 시세였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대 기존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네. 어차피 파시는 뭐 위탁 매물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합리적인 서로가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네. 물론 조율도 가능한 거잖아요. 양쪽에서 그렇죠. 그 조율도 가능하죠. 예, 그쵸? 조율도 가능한데 일단 저희들이 입고할 때는 제가 최대한 지금 네.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대표님의 역할이시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양쪽에 또 중계를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 충분하게 대화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네. 대화가 또 잘 또 되지 않을까. 네. 트래블라인 350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350, 아, 네. 인기 모델, 네. 시크릿에서 이런 것들 또 금방금방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와, 이것도 가격 괜찮다. 네, 21년식인데 5,300. 네, 거기에 거리도 24,000에다가 네. 인산철 540, 태양광도 400W고요. 바닥 난방 되고, 그치, 네. 다 있는 거잖아요.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네. 뭐 블랙박스 되어 있고, 알루미늄 휠, 자전거 캐리어, 오. 뭐 캠핑카에 필요한 기본 사양들은 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죠. 부족하다 그러면 배터리가 약간 요즘 추세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게 지금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내가 캠핑 스타일이 1박 2일 2박 3일이다 그러면 540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적당합니다. 이게 팁을 또 드린다 그러면 제 경험에서 네. 540이면 말씀하시는 거 맞아. 맞아요.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부족한 거거든. 그렇죠. 여름에 다니실 때는 전기 되는 거. 그렇죠. 위주로 다니시면은 굳이 추가 비용 안 들고 맞아요. 충분하다. 네. 혹시나 더 할래 그러면은 네. 논스톱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오십시오. 제가 네. 이제 공장도 가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공장도 마진 없이.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외관에서는 여기 약간은 좀 울룩불룩한데 이런 거 클리닝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아 요거 메인으로 보셨네요. 그럼요. 저희들이 지금 차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입고될 때 그 상태가 좀 퍼펙트 안 할 수 있는데 네. 얘들은 또 판매도 출고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외부, 내부 다 클리닝하고요. 다시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이상 없는 차량으로 출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어도 뭐 걱정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지원 오는 거예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제 차도 지원해서 팔았지만 안심되거든. 보니까 휠도 되어 있고요, 여기. 네. 이렇게. 오, 뭐 있다? 예. 텐트. 어린 텐트. 텐트. 예. 와, 크다. 예. 전체 감싸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텐트 중고에. 네. 묘미. 예.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뭐 공구라든지 또 간단한 수납용품들. 여기에 해바라기 번호로 딱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전거 캐리어 보여드려야 돼. 네. 오, 있고. 네. 오케이. 피아마 거. 네. 네. 실내는 이 당시의 선택 사양이었습니다. 이 컬러로 하겠느냐, 화이트로 하겠느냐. 그렇죠. 예. 이제 이 고인님은 화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네. 좀 감성 있게 요 원목 색깔로 하이그로시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런 디자인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레이아웃이 진짜 특이해요, 이 차량은 진짜. 고객들이 참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정 침대 개념에 이러한 네네. 것도 있고 네. 드시다가 아 취하는데 한번 주무시면 되고 한 분은 좀 더 있다가 올라와서 주무시면 되고. 그렇죠. 네. 거기에 요 테이블을 네. 위치에 따라 변경하면서 그렇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 네. 이렇게 돌렸다가. 네. 이렇게 돌렸다가. 가구들도 깔끔하네요, 이렇게. 네, 깔끔합니다. 뭐 찍힘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네. 네. 루프형으로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건 뭐지?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아, 이건 조명입니다. 독서등인가? 예, 독서등. 요 고객님 직접 타셨네요. 아, 움직이면서 센서 등인가요? 아니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네. 스위치가 있고요. 예. 스카이창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환합니다. 저희 350 인기 모델이었어요. 네. TV도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마트 TV로. 이런 거는 또 중고의 묘미.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요 시트도 보시면 시트가 깔끔해요. 요 소파 같은 데도 뭐 찍힘이나 이런 게 없고요. 네. 네, 네. 이거를 뭐 덮개를 씌우고 쓰셨나? 깔끔하게 쓰셨다. 네, 네. 화장실에 당연히 고정식 변기 들어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고정식 변기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150리터가 들어가 있고요. 네. 뭐 이런 데 뭐 좀 없나? 요즘에 어, 신문지 있네요. 아, 너무 잘 치워놓으셔가지고 지금 곧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 제가 들어오면 뭐 네. 필요 없다 싶은 거는 다 또 탈거하고 네.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는 김에 네. 가면서 우리 보시죠, 다음 네. 차. 그 AS 관련해서 네. 되게 미담들이 많더라고, 오시는 분들은. 네, 네, 들어보면 네. 네. 어떻게 대응하세요, AS는? 성심성의 것. 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장사적인 마인드를 빼고 네. 성심성의껏 대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고객님도 보고 좀 애매하고 이런 거는 진짜 부부감만 받고 어차피 뭐 저희들 직원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뭐 페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AS 해드리고 하죠. 이거는 되게 저렴하네. 얘는 지금 3,900만원입니다. 3,900 네. 정도의 시클도 있고요. 네. 가격대가 보통 한 저렴한 거 4,000대 매물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4,000대도 있고. 5,000대가 굉장히 대박 많은데요? 5,000대 주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네. 네.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어요, 네. 지금. 이렇게 비싼 게 한 6,000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부 네. 쪽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차박용. 네. 스타렉스 스타리아. 그렇죠. 네, 스타리아는 저기 또 한 대 있는데. 네. 스타리아는 지금 두 대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렉스는 이렇게 세 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어, 스타렉스 중에서 팝업 텐트가 되어 있는 벤텍. 예, 벤텍 차량도 있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리아인데 라운지 차량으로 네, 네, 네. 최고급 등급이죠. 사륜도 되고. 예, 라운지 차량이 한 4,500 정도 되는 거죠. 4,500 중반? 예. 중반인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넣고 5,500. 5,000 정도. 아, 5만 정도고. 네. 옵션들 다 들어가서 5,500이니까 네. 하이루프네요 또. 네, 하이루프입니다. 이게 요 높이가 주는 실내에서의 쾌적감. 네. 캬, 좋죠. 그리고 또 하이루프를 하시면 옵션 비용만 뭐 그래도 한 300, 400 정도 되죠. 더들, 300에서 500 정도. 더들 예, 한 네. 4, 500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고객님께서 네. 어, 자신의 캠핑을 만들어 놓고 이 뒤쪽 공간을 많이 안 쓰셨어요. 네. 새 겁니다, 새 거. 보시면 새 거 그대로예요. 새거 네. 볼까 이런 거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TV 냉장고도 좀큰 걸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양문형이죠
냉장고가. 네. 냉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TV, 그리고 무수도 히터. 네, 히터에 침상까지 이렇게. 네. 요 매트는 저희들이 새로 제작한 매트. 아, 그렇죠. 상품화를 또 하셨구나. 네네. 이걸 한 번도 안 쓴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생거. 샘핑 이렇게. 네, 완전 샘핑 시트 되어 있고요. 아래 좀 다 수납이겠죠? 네, 다 수납입니다. 이렇게 낚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낚시용 좋죠. 깊숙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보시면 이 테이블이 뒤로 또 빠집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낚시하면서 여기 판 펴놓고. 네. 바로 잡아서 바로 해쳐? 그렇죠. 여기다 거나봐요. 이렇게. 네. 거는 상. 네. 이렇게 후면. 네. 테이블까지도. 테이블이 실내에서 쓸 수 있고 뒤에도 쓸 수 있고. 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스타의 최고급 최상위 버전인데. 네. 5500이고요. 일단은 배터리가 인산철 400이고요. 네. 인버터 3.5kg. 태양광은 저희 하이루프이기 때문에 장착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수 50, 오수 20이고요. 무수 히터 달려있고 냉장고가 크네요. 100리터. 그리고 이동식 변기는 저희들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TV, 전자동 도어, 2000원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21년식에 한 6만 정도. 네. 거리. 그러니까 차 베이스 차 가격 자체가 높은 차량이네. 네. 하이루프에다가. 그렇죠. 라운지에다가. 네. 네. 여기 에어컨. 네. 여기는 없는데. 네. 에어컨도 좀 해서 가능해요? 가능하죠. 소스를 제가 받지 않습니까? 제 차량 가까이에. 네. 예, 좀 저렴하게. 저희들이 앞전에 차박 차량에 무시동 에어컨을 장착을 해서 추구한 게 있는데. 네. 그건 타 지역이었어요. 네. 금액도 좀 꽤 비쌌습니다. 170만 원. 그러니까 에어컨도 필요하다 싶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협력점이 지금 생겼어요. 그렇죠. 생기셨어요. 그렇게. 네. 가는 거 하시다. B2B로. 네. B2B 가격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2700이다. 네, 2700. 이렇게 준수하게 들어가 있는 요거는 평상형. 여기도 다 들어가 있네요, 어차피. 네. 이 차량도 보시면 뒤에가 거의 새 거일 거예요. 이 가구가. 네. 아마 캠핑카 업체에서 새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네. 루프까지도 트리밍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일렬, 오! 리모델 시트까지. 네네. 2700. 2700. 17년식에, 아, 연식이 약간 있구나. 네. 그래서 가격 감가가 많이 됐네. 그렇죠. 거리는 뭐 6만 정도 이렇게. 네. 되어 있는 차량도 있고요. 차량입니다. 태양광도 있어요. 네, 예, 태양광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네, 진짜. 네.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지원의. 네. 매력인 것 같아요. 매력? 예.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이런 거는 좀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건 한 200만 원 정도는 제가 내고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오케이. 네. 4,900 정도고요. 네. 키로수가 13,000. 아, 키로수 진짜 작다. 네. 그리고 스타렉스 어반입니다. 어반 차량 자체가. 네. 고급 버전이란. 네. 얘기이신. 네네. 거죠? 텐트 사륜량. 네, 어반이기 때문에 사륜 기본이죠. 아, 그래요? 네. 후면 텐트까지도 어느 텐트에. 네. 기본 부가적인 옵션들 많이 해놓으신 차량이네요. 그렇죠. 가죽 시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리무진 시트 변경되어 있고요. 아, 이거 벤텍이 너구리 캠핑카 그랬잖아요. 네네네. 요거 그때 리프트업 하는데 되게 신기하게 리프트업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뒤로 펌핑쇼, 나오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이게 멀티 시트 들어 있구나. 예.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공간 활용이 되게 좋은. 예. 또 뒤에 뭐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이 차량은. 예. 뒤쪽에 주방이 다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번호? 예, 번호를 올리고 여기 이제 수저라든지 이렇게 뭐 주방 용품.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수전. 수전이 딱 나오고요. 여기는 밑에서 연결되는 건가요? 이건 테이블. 어?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저 오수통이 따로 있습니다. 청수통, 오수통 다 있나. 네. 보다. 그러면 말통이니 뭐니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네. 말끔하게 꼬리 텐트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거는. 그렇죠. 후면 텐트 있으면. 네. 그리고 냉장고, 여기 냉장고 있고요. 냉장고. 이렇게 팝업식으로 냉장고 들어가 있고. 네. 사용성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한 차량이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차량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키친 세트가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얼마큼 빠져요? 넣는 건 넣고. 이게 지금 최대한 빠졌고요. 이 정도 빠지는구나. 네. 여기까지가 전동으로. 좀 더 빼시지. 아, 뭐 이 정도면 빼셨지? 근데 이거 더 빠지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 네. 딱 좋지 않습니까? 그 정도.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실내도 넓어지겠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 되신 거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러한 느낌입니다. 좋아하시잖아요. 중고차의 면이 많습니다. 아, 향통, 향, 뭐 이것도 보면 아시죠? 이거. 누나 쓸 때. 또 안에 보시면 또 많습니다. 텐트가 뭐 종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까 꼬리 텐트, 어닝 텐트 다 네. 있었어요. 네. 이건 빼놨네요. 여기 보시면 꼬리 텐트, 어닝 텐트 다 있고요. 아니, 좋아, 이런 거 좋아. 여러분 이런 거 좀 같이 주세요. 맡기 싶다. 디들림으로요. 이렇게 네. 되어 있는 하이루프. 하이루프가 아니라 팝업 텐트. 텐트. 네. 네. 다음은 자 큰 애들이죠. 마스터 C클래스다. 네, 마스터 베이스의 C클래스. 희귀 매물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680, 660. 영남이랑 다원만 나왔었는데 다 있네. 그러니까 C클이로 봉고를 타야 되는데 네. 봉고는 일단은 미적인 거에서 떨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라인을 일단 잘 뽑았죠. 자, 앞쪽은 이렇게 시트가 되어 있고요. 네. 실내가 엄청 넓겠다. 엄청 넓죠. 이렇게 아 진짜 마스터에서 이 실내면 네, 화사하죠. 괜찮은데 이거 엄청 넓다. 이게 전실이 엄청 넓어요. 네. 거기다 보너스 하나 더. 뭐야? 전기차 매물 좋아하시죠? 네. 뭔가요? 지금 보시면 시트가 없죠. 혹시 소파? 네. 새 걸로 제작해드렸습니다. 새 걸로 네. 색상 맞춰가지고 여기랑 색상 재질 네. 선택 가능. 선택 가능. 네. 아 그럼 아직 이제 오픈 상태니까. 네. 선택만 하시라. 자, 중고지만 네. 이 정도쯤은 내가 선택하겠다. 네. 네, 그런 차량 되겠습니다. 괜찮은데 저희야? 네. 그래서 여기는 테이블도 엄청 넓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이블을 조금 줄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 너무 커. 아. 앞전에 쓰시는 고객님은 크게 쓰셨는데 네. 이 부분 또 좋은 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거 여기 쓴, 오, 이거 좋다. 네. 오, 이거 테이블에서 바로 그냥. 내 차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저기 발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네. 테이블을 쓰기 진짜 좋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보시면 실내가 이게 운행을 많이 안 했어요. 거리가 얼마였죠 이 차가? 얘가 만 킬로 간데 7천 몇 킬로예요. 우와 새 차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 D5, D2 두 개 다 달려 있어요. 와 듀얼이에요? 네 듀얼이에요. 듀얼에다가 보시면 또 여기도 보시면 인조 대리석. 대리석 상판? 네. 이게 또 동그란 요게 또 차별점이면서 되게 많이 네. 큰 것도 있을 수 있는 이런 형태도 그렇죠. 차별점이긴 했어. 깊고 네. 큰 수준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LG 다원에 보면 이런 부품 하나하나가 좀 충실해요. 잘 어울리죠 이렇게 네. 전체적인 네, 화이트로. 얘가 뭔가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참 차별점이긴 했어. 네. 이런 것도 보시면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여기 상판이 네. 인조 대리석이 훨씬 고가죠. 그렇죠. 네.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뭐 아, 뭐 있는데 이건 너무 소소하다. 아,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아, 이런 거는 저희들이 깔끔하게 다 치워서 알겠습니다.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지금 사실은 썬팅지를 대 놓으셨는데요. 네. 이렇게 쪽쪽이 울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렇게 떼어 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 오시면 떼지 오시면. 아니요, 요거는 이렇게 보기 쉽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네. 붙으면 경화가 되면 여기 떨어지질 않아요. 아 맞아. 뗄 수 있을 때 떼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없어도 되는 게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산막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아우 새거라서 새거. 네, 새겁니다. 대신에 떼고 나면은. 세그가 되는 네. 네. 마지막 요건 정리해 주실 거고요. 네, 정리해 드릴 거고요. 화장실도 넓어요. 네, 화장실도 넓어요. 여기도 지금 되어 있는데 아~ 네, 보십시오. 여기 쪼글쪼글하죠. 얘는 이럴 때 뗄 수 있을 때 개인이 아니어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네. 얘가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또 이렇게 깔끔하게 네. 또 그 되게 깔끔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런 거 못 봐 또 못 봅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거울도 동그라미 네 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큼직하게 나온 게 네. 좋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온수매트 네 온수매트 되어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이 스칼라이프 있다. 네 스칼라이프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오디오 네 발의 스피커 네 여기서 영화 볼 때 좋겠다. 네 소리가 참 좋죠. 여기 TV 있어요? TV 있습니다. 아 여기는 없고요. 앞쪽에 네네네네. 있습니다. 앞쪽에 이러한 뭐 TV 종류를 하나 다른 거는
가능하잖아. 보라켓 여기 보시면 있지? 32인치로 또 대형 TV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필요가 없어요. 아 크다 이거. 네. 이렇게 32인치로 네. 되어 있고요. 듀얼 난방인 거 그렇죠. 벽걸이 에어컨에 예. 벽걸이 에어컨에 그 전체적인 색상 밸런스가 다운 한다 그렇죠. 진짜 이 크기에 네. 이 옵션에 네. 금액이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오 옵션 좋다. 네. 자 배터리 1100. 1100. 네. 그리고 태양광 500. 500. 네. 그리고 청수 150. 네. 오수 50. 아 오수 작다. 오수는 뭐 싣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D5 D2의 듀얼에 대해 그리고 4채널 블랙박스. 네. 160만 원입니다. 이거 옵션이 자전거 캐리어 알루미늄 휠. 아, 자전거 캐리어가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두 분이나 써놨습니다. 또 전면 거실 소파 새로 제작해드립니다 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건 21년식이에요. 네. 6월인데 만 킬로도 안 탔어. 7천 킬로. 그게 가격은? 네. 6,700만 원. 6,700. 네, 7천만 원도 안 됩니다. 요 가격이 강가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3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천 정도? 네. 8천 후반대 팔렸나 봐요? 아니 9천 후반대 팔렸어요. 9천 후반대 옵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네. 이렇게 3천 정도 네. 감가가 된 네. 차량이고요. 네. 다음은 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 차량은 축 미연장인데 이 정도 네. 사이즈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좋죠. 또 그리고 칸 같은 경우는 사륜 기본이기 네. 때문에 또 G바가 통 FRP라서 네. 약간 오프 쪽도 그렇죠. 감안될 수 있는 근데 오프라에서 여기서 이제 자 삑! 여기서 오프로드라 그래서 정말 뭐 지프 루비콘이 올라가는 험준한 바이산이 올라가고 이 정도 아닙니다. 요즘에 이슈가 돼가지고 다들 그렇죠. 아실 거예요. 네네네. 이 정도면 기본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하물며 저희들이 뭐 그 광고도 이렇게 좀 과장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약간 마일드한 오프로드라든지 예, 뭐 자갈밭이라든지 이런 데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막 바위 있고 막 이런 흠로는 좀 곤란하죠. 아무래도 높이가 있고 얘가 C타입이기 때문에 FRP가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세미 오프 정도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휠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칸의 장점이 있는 차량이에요. 네. 칸인데 6,500 정도 좋죠. 21년식이고요. 2만 정도 거리이고요. 네. 배터리 600 준수하게 들어가 있네요. 예. 태양광 800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있죠. 예. 히터로 들어가 있고 네. 에어컨 들어가 있고 화장실 고정식이고 포천의 네. 블랙박스 네. 자전거 아. 캐리어 울트라 박스까지 여기에 좀 하셨네. 확실히 여기 세미 오프로드 조금 감안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스프링부터 해서 타이어 온도 코팅 휠 다 네. 바꾸셨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 실내 잠깐 보여드리죠. 그러면 네.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지만 정말 피디님 보시기에도 가격 괜찮고 차 옵션 좋고 키로수 작고 이런 좋은 차량들을 저희들이 많이 섭외를 해서 고객님들께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진짜 믿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리얼이 살아있는 네. 모델이고요.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요. 이렇게 요거 타고 낼 때 있으면 진짜 편해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중으로 락도 되고 이동할 때 맞아. 네. 이렇게 보시면 실내가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니 오 벙커 엄청 높고 넓죠. 넓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칸으로 만들어진 코코넛 차량은 여기가 온수 매트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전기 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 전기에 빵빵하니까 메리평. 예, 네. 메리평으로 되어 있고요. 아 그럼 좀 더 온도 조절에 수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온수 매트는 그렇죠. 네.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긴 하죠. 네, 두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네. 그리고 깔끔하다 실내가 네. 화이트 계열로 드시다 하시다가 피곤할 때는 위로 네. 네. 앉을 수 있나요 이 높이가 여기? 앉을 수 있죠. 앉을 수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 차량은 제가 앉아봤는데 앉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모가지를 딱 바짝 들면 다행이겠지만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네. 칸 캠핑카의 장점은 다 살리셨네. 네. 이렇게 주무셔도 되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세 분, 오른 세 분. 가로로 주무셔도 돼요. 네. 가구들이 여기는 ABS로 되어 있는 특징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ABS로 몰딩으로 떠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면 엣지가 뭐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는? 없고. 그리고 차량 자체의 무게가 네.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가벼워지고. 네. 이 화장실 고정식 변기? 네, 오, 있는 모델이네. 네네. 양쪽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예, 예. 작지만 다 있죠. 네. 보시면 인덕션도 일구 인덕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더 있나요? 예. 어, 뭐야, 이거 뭐예요? 겨울철에 찬바람이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에어커튼이 네네네네. 차단시켜주는. 이야, 이거 신기해. 있으면 좋긴 하죠, 이거. 네. 야, 별도로 이걸 사줄게 사신 건가요? 네. 사줄게 사셔가지고, 여기 버튼 있고요. 중고차의 묘미. 네. 전체적으로 마감도나 이런 게 괜찮네요, 꽤.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면 뒤쪽에, 뒤쪽으로 보시면 자전거 캐리어와 울트라박스. 네. 혐압 울트라박스이기 때문에 수납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 주겠습니까? 네. 아래쪽에 보시면 아웃리거가 이렇게 좀 네. 깔끔하고 아직 뭐 녹도 안 쓴 하체까지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오케이. 하체 보강이 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예,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꽤 높아서 네. 배 탈 때는 당연하고 약간 이제 오프게 되면 약간 들어가 있긴 하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타이어도 그렇고 뭐, 네. 예. 타이어도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자갈 이렇게 도강하는 거 이런 건 자갈길 도강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6,500만 원. 네. 카니발. 네, 카니발.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급은 아마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난 노블레스 정도 되겠네요. 네, 노블레스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22년 12월이기 때문에 23년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는 얼마 정도 됐어요? 거리는 13,800km. 어, 거리는 좀 얼마 안 됐다. 네. 이게 저는 신형보다 요 4세대거든요, 얘가. 네, 네, 네. 이게 더 좀 더 중후한 맛이 있어서. 그렇죠. 요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는 네. 제 스타일은 이게 더 맞아. 네. 보시면 이렇게 1열, 2열. 네. 요 브라운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고요. 아, 베이지색이네요. 네.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보시면 이렇게 아, 캠핑용으로 개조되어 있네요. 예, 완전 캠핑카로 개조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이라든지 세미 차박을 즐기시는 분한테 딱 맞는 네. 그리고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250만원짜리 세미 자전거 캐리어가 달려 있습니다. 레저용으로 딱 꾸미셨네. 2인승으로 개조가 된 것 같고 네네네. 신상으로 충분하게 네. 쓰시고 네. 여기가 중간에 혹시 테이블로 쓸 수 있나요? 아, 수납장입니다. 수납장. 네, 이렇게 수납장하고 되어 있고요. 아, 양쪽 다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수납장. 네. 크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그 현지에서 네. 맛있는 맛집에서 먹고 네. 여기서 좀 아, 쉬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쉬는 공간. 네. 앞에 보시면 테이블도 있고 아, 간단하게 즐길 네. 수 있는 이렇게 네. 되어 있네. 네. TV, 전자레인지, 냉장고. 네. 냉장고도 꽤 커요. 냉장고도 양문형. 양문형 카니발인데 꽤 크다. 네. 이게 얼마예요? 전기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400A. 오. 예. 그리고 인버터 3kg. 뭐 청수, 오수 같은 경우에는 말통이겠죠. 네. 21L. 그리고 무시형 히터 달려 있고요. 어, 냉장고 있고 블랙박스 돼 있고 그리고 뒤에 2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캐리어 그렇게까지 다 합쳐가지고 4,900만 원입니다. 양쪽으로 네.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렇게. 그치. 여기에 짐 실으면. 공간이 꽤 넓습니다. 수납 걱정 나는 되겠네, 이 차는. 맞습니다. 진짜 레저 특화 차량이다, 이거. 네. 낚시 때도 좋고, 네. 또 다른 짐도 실어도 좋고. 양문형이잖아요. 양쪽 다 열리죠. 양문형이죠. 제가 예, 예, 반대쪽에 예. 열어볼게요. 갈매기가 한 마리 딱 이렇게. 예? 네? 갈매기가. 끼룩. 예. 화이트도 있고요. 여기 아스트라 블루? 네. 뭐 이런 색상, 블루 계열의. 네. 색상이 차량도 아, 네. 있습니다. 두 가지 차량이기 때문에 입맛대로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카니발 차량까지 네. 진짜 캠핑, 레저에 대한 박물관 그렇죠. 다 모아놨다. 자부심 있습니다. 캠핑카 메카. 그렇죠. 지원 모터스.